우리 친구들 할머니 우리 이야기 할머니를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쁘게 손 인사 배꼽선 인사로 인사부터 합니다. 자 배꼽선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그동안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할머니는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늘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자 할머니가 지난주에 들려준 이야기 제목은 만점. 그래요. 미수는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으로 대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아낌없이 부모님께 드리면서 엄마 아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하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는 가족 간의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 제목을 소개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왜 울릉도와 독도 그 이야기 속에 나올까 궁금할 텐데. 자, 할머니 보세요. 자, 끼룩끼룩끼룩 누구 모습일까? 갈매기 정답이에요. 자, 우리나라 동쪽 바다 끝에 갈매기들이 많이 사는 섬이 있어요. 자, 그 섬 이름이 울릉도와 독도예요. 이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바다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섬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어부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어부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자,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독도 울릉도를 지켜낸 안용복 이야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땅 안용복 이야기 속으로 힘차게 출발! 같이 출발해야지. 같이 출발! 자, 노래와 유희로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짱끈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아, 멋져요. 할머니가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 하나를 해야 될 거야.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해도 돼요. 자, 무슨 노래냐면 울릉도와 독도 노래예요. 시작합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옳지. 이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죠. 자, 이 노래에 나오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바다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근데 그 울릉도와 독도는 아주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울릉도 앞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오징어, 꼴뚜기, 명태 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를 많이 탐내는 섬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소중한 우리의 땅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용복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자, 안용복이라는 분이 할아버지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제 그럼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할머니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 안용복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친구들은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자 경상도 지방에 동래라는 곳에 안용복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 어부가 뭘까? 고기를 잡는 분 어부예요. 안용복 할아버지는 어부였어요. 그 안용복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동래라는 곳에 경상도 지방에 살았는데 그 동래라는 곳이 지금은 부산 지방이에요. 부산.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안용복 어부는 안용복 어부는 아주 또 잘못된 일을 보면은 그걸 바로 잡고만은 아주 정의롭고 반듯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안용복 어부는 울릉도에서 온 남자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울릉도 앞바다에요. 외나라 배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왜나라는 그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왜나라가 우리 지금 일본은 그때는 왜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울릉도 앞바다에 왜나라 배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물고기를 우리 울릉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가요. 안홍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울릉도 바다 주변은 분명히 우리 조선의 바다인데 어째서 왜나라 배들이 들어와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간단 말이요? 물고기만 잡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요, 왜나라 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가지고는요, 우리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을 다 찢어놓고 우리 어부들을 잡아서 가두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어부들이 살 수가 있어야지요. 어찌 그런 일이 우리 조선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요? 안영복은 그 길로 친구들을 모아서 울릉도로 출발했어요. 울릉도에 가보니까 정말로 왜나라 배들이 떼를 지어 몰려서 우리나라 거기 바다, 우리나라 그 울릉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잡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놈들! 어째서 남의 나라의 바다에 들어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당장 너희 나라로 물러가라! 큰 소리로 안영복이 꾸짖자 왜나라 어부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느냐? 어? 나는 조선의 어부다. 너희들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안용복은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왜나라 어부들이 안용복과 그의 친구 박어둔이라는 친구를 잡아서 꽁꽁 묶어서 왜나라로 끌고 갔어요. 왜나라 배들이 워낙 많았고 왜나라 어부들이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어두컴컴한 배에 갇혀있는 그 친구 박어두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다 왜나라에서 모두 다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왜나라 대장을 만나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밝히고 울릉도 주변 바다는 조선의 바다라는 걸 꼭 확인시키고 돌아갈 것이라네. 안용복은 주먹을 불 끈지고 다짐을 했어요. 왜나라에 도착한 안용복과 박어두는 왜나라 태수 앞으로 끌려 나갔지요. 왜나라 우두머리인 태수는 안용복을 무서운 눈으로 짜려봤어요. 너희가 우리나라 어부들에게 물러가라고 야단친 놈들이냐? 그렇다. 어째서 너희 어부들은 왜나라 어부들은 우리의 땅 울릉도와 독도 앞에서 물고기를 잡아갈 수 있느냐? 안용복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왜나라 태수가 울릉도와 독도가 어째서 조선의 땅이란 말이냐? 울릉도와 독도는 옛날부터 조선의 땅이었다. 그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안용복이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증거라고 무슨 증거 말이냐? 울릉도와 독도는 오랜 옛날부터 지도에도 명명백백하게 조선의 땅이라고 나와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까지는 하루면 도착하지만 너희 왜나라에서는 울릉도로 도착하면 닷새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거리로 따져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다. 안용복은 그 일본 대장 태수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걸 자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일본 태수가 네가 조선의 군인이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조선의 어부다. 그럼 고작 어부 고기 잡는 주제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내가 너를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란 말이냐? 그렇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안용복은 눈썹 하나 끔찍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왜나라 태수가 그 안용복의 당당한 태도와 굽히지 않는 그 용기에 감탄을 했어요. 좋다. 그러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어부들이 조선의 울릉도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 태수의 약속을 받은 안용복과 그 친구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우리나라 어부들은 울릉도 바다에서 마음 놓고 걱정 없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용감한 지킴이야. 사람들은 모두 말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용복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며 아주 고마워하고 있지요. 할머니 이야기 재밌게 들었나요? 네. 아, 우리 친구들은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할머니가 칭찬 박수 보내면서 자 그림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랬구나. 또 그림을 보면서 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씩씩하게 발표하는 자 시간으로 얼른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울릉도와 읽어보셔요. 울릉도와 울릉도는 우리 땅. 자, 안용복. 또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하는 안용복 어부의 훌륭한 정신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할머니가 울릉도와 독도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동해바다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보라고 귀여운 지도를 준비했고. 울릉도와 독도는 이렇게 동해바다 끝에 있어요. 조금 큰 섬이 울릉도고 그 옆에 있는 섬은 독도예요. 자 우리 친구들 완전히 알 수 있죠? 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바다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섬이구나. 제주도는 요 밑에 있고 그치? 자 울릉도와 독도를 이렇게 또 할머니가 가까운 데서 찍은 큰 섬은 울릉도고 좀 작은 거는 독도. 어디서 이렇게 찍은 건지 글쎄 위에서 비행기가 찍었을까? 할머니도 인터넷에서 자료를 준비한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찍은 아름다운 섬이에요.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울릉도와 독도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자 우리 친구들 그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외나라 배들이죠. 일본 외나라 안용복 어부 그다음에 친구 박어둔 어둔 저기 어부가 울릉도 앞바다에 도착했어요. 안용복 어부가 울릉도에 도착해보니까 정말로 외나라 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우리나라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잡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다 가져가는 일은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런 행동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쉽게 예를 들면 내 물건을 누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훈이?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 어? 선생님, 네가 경찰. 빨리 줘. 그거보다 가져가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남의 물건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씩씩한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자, 외나라 태수 보세요. 정말 일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우리 안용복 어부 또 박어둔 어부가 외나라 태수 앞으로 끌려 나갔어요. 자 이 외나라 태수는 안용복의 그 당당한 태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에 감탄을 했죠. 자 이렇게 외나라 태수도 안용복에게 와 정말 대단한 훌륭한 어부구나 하고 감탄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아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 그걸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 지윤이. 하지 말라고. 그렇지. 하지 말라고 그래. 친구를 달래주고. 해방 말하고 그래도 다시 하면 선생님한테 말해. 그렇지. 아유 차분하게 말도 잘해. 또 우리 석영이는? 친구가 괴롭히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더 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말해요. 그래 잘했어요. 다른 친구가 어떤 친구를 괴롭힐 때는 모른 척하지 말고 가서 친구야 친구를 괴롭히는 거는 좋은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할머니하고 이제 우리 그림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잘 발표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 이야기 마무리해요 할머니가. 자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당한 용기와 죽음을 맞서 싸우지 않는 죽음과 맞서 당당한 태도로 용기와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아주 훌륭한 어부이고 할아버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용복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도 울릉도 앞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우리나라 어부들이 마음 놓고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는 자 이제 안용복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마도 할머니 생각엔 하늘나라에 안용복 할아버지는 아주 편히 계시고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시라고 잘 지켜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또 늦었지만
우리 안영복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박수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안영복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지.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아주 정말 참 열심히 잘 들어줬고 자기 생각도 잘 발표해줬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오늘 할머니하고 또 노래와 유희를 하면서 또 헤어지는 준비를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쩡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자, 배꼽선 인사 반듯하게 앉으세요. 자, 배꼽선 인사하면서 자, 배꼽선 인사. 옳지. 친구들 잘 지내고 할머니 또 할머니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그랬어요. 자, 할머니는 저 또 일주일 후에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약속할 수 있죠? 네. 약속하고 우리 일주일 후에 일곱 밤 자고 다시 만나요. 네.